안녕하세요. 인천에 사는 무속인 임명자입니다. 별명은 임대감이에요. 많이 봐주세요.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돼지들은 보편적으로 올해 괜찮으네. 사업하는 사람 사업에 번창하고 2, 3년 전에는 내리막을 탔으나 이제는 좀 괜찮으네. 좀 고생 끝에 낙이 있네. 이혼한 사람들은 다시 합치든가 결혼하든가. 돼지띠들은 올해 좀 괜찮아요. 보편적으로 다. 남자고 여자고. 사업운도 올해 좀 괜찮다니까. 하시게 되시면 어떤 쪽으로 진행하시면 좋을까요? 사업은 괜찮은데 이게 나만 괜찮은 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. 그치. 이 세월도 따라줘야 돼. 누가 나 사업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물지 안 나면 뭘로 만들어. 똑같은 거야. 그러니까 세월이 반이야. 내가 암만 노력해도 올해는 괜찮으니까 잘하면 자기가 운이 좋으면 돕자가 나설 거고 그렇지 않으면 힘이 들 거고. 근데 그렇게 보편적으로 봐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우리 돼지띠가 나쁘지 않다는 거는 귀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. 그렇지. 예. 귀인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 내가 뭐 하고자 하는데 안 되는 거 그게 되게끔 되고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고. 26돼지는요? 26도 괜찮아요. 올해는 보편적으로 돼지띠가 괜찮다니까. 올해는 돼지띠가 좀 대박 나는 편이야. 그러면 38 돼지띠? 38도 괜찮아요. 돼지띠가 좀 똑똑해. 성질이 개떡 같아서 그러지. 나 위에는 없어. 근데 아래 위를 좀 생각하래. 금전은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았다 그래. 금전 운은.